네, 저희 한 주간의 시장 흐름 속에서 중국 시장의 이슈에 가장 또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차이나뷰 시간 함께하죠. 미국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만나뵙죠. 예,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장이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 발표된 뭐 경제 지표도 사실 좋지 않으면서 시장의 우려감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지금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계절적인 조정을 상당히 좀 많이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1, 2월 달에 춘절이 있었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고 있고요. 특히 공급 과잉 산업에 대해서 지금 퇴출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작년 그 겨울서부터 시작된 여신 긴축 정책이 기업의 경영 환경을 지금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 문을 닫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 국가통계국과 HSBC의 제조 PMI 지수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현재는 둘이 공이 똑같이 빠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3월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SOC 사업이라든지 각종 투자 사업을 전개하면서 국가통계국 지표는 이제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HSBC CPO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을 중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차가 서로가 벌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된 선행 지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중국의 신규 수출 수주 지수입니다. 현재 3개월 연속 지금 하락하면서 48.2까지 빠졌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두 달 정도 우리나라의 대중국과 관련된 수출은 조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수출 지표라든지 HSBC 지표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중국 정부는 새로운 그 성장 동력을 이끌기 위해서 공급 확대 정책뿐만 아니라 수요도 늘려주는 정책을 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장 전인대가 끝나면은 국가급 프로젝트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대체 에너지 보조금 대상 그 차량이라든지 공용 충전소를 더 늘려주는 이런 그 소비 자극책도 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시화 작업이라든지 스마트 시티 작업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같은 다양한 정책안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악재가 나와도 이제는 3월 달서부터는 서서히 악재를 소화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국 시장도 좀 이런 악재 소화 과정이 거치면서 3월부터는 좀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을 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주 불거진 문제가 약간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위안화 약세 문제가 글로벌리하게 사실 좀 우려감 있게 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안화 약세 지속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그 위안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의 어느 정도 용인 하에 추진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중국 정부는 위엔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엔화는 계속적인 약세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은 위엔화와 관련된 한계 전략과 세계 전술 하에서 지금 운영이 되는데요. 한계 전략이라는 건 국제화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위엔화를 서서히 절상시키는 그런 그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와서 신흥국 통화에 비해서 위엔화가 가파르게 절상이 됨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지금 현재 숨고르기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물가 안정 그리고 위엔화의 그 국제적인 이슈화되는 것을 피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위엔화는 그 2분기 말부터는 서서히 그 절상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대중국 수출의 60%가 대부분 부품과 반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수출 감소보다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 정도 먼저 선행을 합니다. 위엔화가 이제 3월 달부터 어느 정도 6.14 위엔에서 안정이 됐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대중국 주력 수출 품목이 반도체나 자동차, 석유화, 고무제품, 전자 부품 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수출 경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앞으로 위엔화 절상이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본격화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중국과 관련된 일상 소비재 업체 그리고 국내 관광 및 백화점, 면세점, 화장품, 패션 의류 쪽에서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뭐 주식시장에서도 분명하게 그 중국물 관련 테마주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좀 나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위엔화 같이
하락세가 뭐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중국의 1월 이 신규 주택 가격이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꺾이면서 중국 증시에 사실 좀 급락이 좀 나오기도 했거든요.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좀 하나씩 돌아가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전환기를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중국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가 지금 현재 전인대에서 펴고 있는 정책이 앞으로 30년간은 유지했던 성장이라든지 공평 정책에서 이제는 분배라든지 효율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최근에 중국과 관련된 소수민족의 테러라든지 그리고 그 시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부동산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앞으로 점점 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부동산 가격은 이제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이제는 보합 내지 조금씩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기존 주택 가격과 관련해서 3선, 4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하락 도시들이 이제 서서히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항저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번 주말에 평당 175만 원 정도 가격 인하 가 시작이 됐고요. 샤오관이라든지 창조 하얼빈 쪽에서도 주택 가격이 40% 가까이 급락을 했다 그럽니다. 앞으로 중소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급락하는 도시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은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좀 전환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감안하면서 보셔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치 협상 회의가 개막을 하고요. 이제 3월 5일 전국 인민 대표 대회가 이제 개막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뭐 상당히 높습니다. 전인대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들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영향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이 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협은 그 중국에서는 입법 기능이 없는 단순히 그 자문 기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중요성을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월 5일 수요일부터 개최되는 전인대는 아무래도 예산안 을 추인하게 되고요. 또한 신규 그 인사 안들이 추인이 되기 때문에 중국 그 정부를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번 회의는 아무래도 올해 가장 중요한 성장률 목표를 첫날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리커창 총리가 7.5%를 제시하면은 아무래도 과잉 생산 대출을 그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추진 안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유기업 개혁도 어느 정도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만약 7%로 제시한다면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는 의미에서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악재가 될 수 있겠고요. 특히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구조조정도 좀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의제는 지방 채무를 억제하기 위해서 재정 제도를 개혁시키는 작업 그리고 금리와 유엔화의 그 자유화와 같은 경제 개혁을 이번에 강도 높게 추진하게 됩니다.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안들이 우리 증시에서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인민은행이 몇 달 안에 은행의 그 예금 그 금리에 대해서 자유화를 시킨 이후에 그 은행권의 그 부도를 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 보호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위엔화의 변동폭 확대라든지 상하이 자유무역 시용구에서 위엔화의 그 자본 계정을 퇴환시키는 작업들을 시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추가 정부 기구 개편 그리고 민영기업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형 국유기업에 대한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시장의 주요 이슈를 본격적으로 또 정리해보고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차이나뷰 시간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